신기하다 되게. 처음 만났을 때 수민 씨가 슬롬 씨가 아파 보였다고 했는데 네. 저도 왜 그런지는 알겠네요. 아 정말 시종일관 항상 일관되게 이렇게 아파 보이는 네. 친구 저도. 새하얗고 창백하고. 창백하고. 개구리 페페 아시죠? 아~ 네, 약간 페페 느낌이 좀 있어요. 아, 근데 굉장히 착한 느낌이 받습니다. 네. 네. 착하죠, 착하죠. 그럼 지혜님이 아, 미안한데 슬롬님 슬리피님도 닮았는데요? 하여튼 슬자 돌림이네요 해주셨는데 참 신기하죠? 정혜인, 옹성우, 그레이, 슬리피 닮은 꼴. 많은 다크서클을 지니신 모든 분을 닮은 홍진호님도 들어본 적 있어요? 뭐가 많네요. 네. 아니 그러면은 슬롬 씨는 수민 씨의 첫인상이 좀 어떠셨는지. 되게 밝은 사람이다. 순수와 순진 사이에 있다. 약간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착했어요. 착했어요? 잠깐만. 지금은 뭐? 네. 지금은 그럼 한 몇 년 되신 거예요? 저희 이제 알게 된 지는 5년 정도 됐습니다. 꽤나 오랜 시간을 알게 되고 네. 이번 앨범이 이제 나왔는데 미니 시리즈라고 해서 한 몇 곡 정도가 지금 수록이 돼 있는지. 앨범의 보너스 트랙까지 네. 이제 하드카피에 들어가는 보너스 트랙까지 합쳐서 네. 총 12곡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어쩌다가 앨범을 같이 하나 만들까라고 하셨을까? 왜냐면 회사가 두 분이 같지는 않더라고요. 네. 저는 그래서. 지금도 회사가 사실 없고요. 아 진짜? 네. 단물만 이렇게 쏙쏙 빨고 있구나 다른 회사에서. 원래 이제 외주로 이제 AMG나 이제 다른 자이언티 형도 네네. 이제 외주 앞 프로듀서로서 네네네. 이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가 제 앨범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때 시작으로 수민 누나한테 데모 몇 개를 들려주면서 작업을 해보자 고 이제 들려줬었는데 합이 생각보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. 네. 다행이네요. 진짜 좋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음 앨범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. 좋습니다.